안녕하세요. 달그닥TV입니다. 오늘은 귀농귀촌을 준비 중인 분들께 좋은 소식이 있어서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귀농귀촌을 꿈꾸신다면 일단 와서 한번 살아보세요. 공짜 숙소에 돈까지 드립니다. 도대체 어디냐고요? 전국 곳곳에 있습니다. 올해도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이 시작되어서 지자체별로 귀농형, 귀촌형, 프로젝트 참여형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2024년 농촌에서 살아보기 신청이 드디어 시작되었다고 소식을 공유했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어느 지역이 신청을 받고 있고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신청 방법을 자세하게 알고 싶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앞으로 지역별로 모아서 자세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자세하게 알아볼 테니까 보시기 전에 좋아요 먼저 꾹 눌러주세요.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일정 기간 동안 숙소를 무료 제공하고 월 30만원씩 체험연수비를 지원해주면서 농촌에서 생활하고 농촌 일자리를 미리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농촌에서 살아보기입니다. 참 보시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나이가 많으면 신청할 수 없다 이렇게 단정 지으시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아마 계실 거예요. 프로그램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이 제한이 있는 지역도 있긴 있어요. 하지만 따로 나이 제한이 없는 곳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무작정 나 살아보고 싶으니까 신청했으니까 선정해줘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신청하실 때 신청 사유를 진정성 있게 작성해 주시는 게 선정될 확률이 높다고 하니까 꼭 참고하시고요. 현재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받고 있는데요. 어디에서 신청을 하는지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검색창에 그린대로를 입력해 주시고요. 대한민국 귀농귀촌 대표 포털 그린대로라고 메인 상단에 나와 있죠. 요걸 클릭해 주시고요. 그럼 이렇게 안내 팝업이 바로 뜨는데 신청하러 가기 고를 바로 눌러주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 작년에 모집 완료되었던 곳까지 전체적으로 다 뜨기 때문에 예약 현황을 별도로 선택해서 보시는 게 빠른데요. 예약 현황을 모집 중으로 선택을 하고요. 오늘은 경상북도 지역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경상북도는 현재 총 6곳이 모집 중인데요. 첫 번째, 경상북도 영천시 보현 1위 마을. 귀촌형 일반 참가자를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4월 30일까지 신청을 받고 선정되는 분들은 5월 1일부터 입주를 해서 6월 30일까지 2개월간 운영을 합니다. 감자, 고추, 산나물, 미나리, 능이버섯 등의 특산물이 있다고 하고요. 프로그램을 보시면 주 1회씩 농촌 이해, 지역 교류, 지역 탐색, 그리고 영농 실습, 일자리 체험의 프로그램이 짜여져 있습니다. 두 번째, 경상북도 의성군 일산 자두골 마을 귀농형 일반 참가자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3월 22일까지 신청을 받고 선정이 되는 분들은 4월 8일부터 입주를 해서 5월 7일까지 한 달간 운영을 합니다. 자두, 복숭아, 마늘이 주소득원이라고 하고요. 사과, 자두, 복숭아, 샤인머스캣, 고추, 생강, 가지, 마늘, 양봉, 푸른 등 10개 장목에 10년 이상 재배해온 선도 농가를 직접 찾아가서 현장에서 농업 기술을 배우고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궁금한 점을 바로 해결할 수 있어서 농사 기술을 이해하기에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농협조합원 가입, 농지은행 활용, 농업경영체 등록, 농지원부 만들기,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임대 등 농업 현장에서 곧바로 이용할 수 있는 친하게 지내자 관공서야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귀농귀촌을 수월하게 도와드릴 관공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경상북도 영주시 피끝마을 귀농형 일반 참가자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3월 20일까지 신청을 받고 선정이 되는 분들은 4월 1일부터 입주를 해서 6월 28일까지 3개월간 운영을 합니다. 사과, 조경수, 양돈, 산란계, 한우사육 등의 관행농업이 주가 된다고 하고요. 주요 프로그램을 보시면 역사로드 트레킹, 천년염색, 민화그리기, 전래놀이 등의 역사문화체험, 숲체험, 영농체험, 죽게와 놀자 등의 그린힐링체험, 태평초 만들기, 생강효소, 사과약과, 우리쌀 제과제빵, 두부 만들기 등의 향토 음식 체험, 그리고 조경수 기르기 체험 학습이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 경상북도 문경시 오미자 권역마을 귀농형 일반 참가자 모집을 합니다.
3월 15일까지 신청을 받고 선정이 되는 분들은 3월 25일부터 입주를 해서 5월 17일까지 2개월간 운영을 합니다. 오미자 산업 특구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농어촌 체험, 휴양마을 및 농어촌 인성학교로 지정되어서 도농 교류를 지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경쟁력 높은 마을이라고 하고요. 주요 프로그램을 보시면 컬러 테라피, 교류 분석, 선조들의 인성 교육 등의 인성 프로그램과 생태 지도 만들기, 전통 놀이 등의 사회성 프로그램, 그리고 오미자 체험, 감성도의 체험 등의 감성 프로그램으로 프로그램이 짜여져 있습니다. 다섯 번째, 경상북도 예천군 유천 국사골 마을 귀천형 일반 참가자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3월 15일까지 신청을 받고 선정이 되는 분들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운영을 합니다. 과수원과 수수, 고추, 마늘 등의 밭작물 농사를 짓고 있다고 하고요. 주요 프로그램을 보시면 농촌을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씨앗을 모종내어 직접 심고 가꾸고 수확할 수 있도록 하고 귀농귀촌 농가를 방문해서 서로 듣고 소통하게 하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진행과 우수농장 현장 견학 및 체험을 할 수 있게 프로그램이 짜여져 있습니다. 여섯 번째, 경상북도 봉화군 협곡구비마을 귀촌형 일반 참가자를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3월 15일까지 신청을 받고 선정이 되는 분들은 4월 1일부터 입주를 해서 6월 29일까지 3개월간 운영을 합니다. 다양한 과체류 생산, 약초 재배, 가공사업, 체험농원, 식생활 개선, 생활체조 모임 등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고요. 주요 프로그램을 보시면 브로콜리, 콜라비, 딸기, 사과, 양봉 등 6차 산업의 계절별 영농 체험을 할 수 있고 마을 탐방, 마을 리더 간담회 등의 지역 교류를 하고 지역 주민과 마을 가꾸기, 산타 캠핑장 캠퍼와 소통하는 시간 등으로 프로그램이 짜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농지, 주택, 일자리 등의 정보도 요청을 하면 적합자를 연계해 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경북 지역 6곳을 살펴봤고요. 이곳들 중에 신청하고 싶은 지역을 결정하셨으면 이제 신청만 남았는데요. 결정한 지역을 클릭해 주시고요. 객실 선택을 눌러서 객실 한 곳을 먼저 선택해 주시고 신청하기를 눌러서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그린대로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안 하신 분들은 메인 화면에서 회원가입을 먼저 하고 로그인을 완료한 후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농촌에서 살아보기 체험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한 달에서 세 달 동안 어떻게 보면 단기간인데 시간이 없어서 단기간 체험을 해볼 기회를 찾으셨던 분들께는 아주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야, 이거 숙소 주고 직구리만큼 돈 주면서 노예 모집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마침 시기가 또 농번기가 시작되는 시점이기도 해서 더 그렇게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거 어떠실까요? 농촌은 농번기가 아니면 여러 가지 농업과 관련된 그런 기술들을 배우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미리 경험해 보지 않고 귀농귀촌을 막연히 했다가 농촌 생활이나 지역 자체가 나하고 맞지 않으면 다시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나중에 후회하는 것보다는 이런 체험들을 통해서 실제로 미리 경험을 해본 다음에 최종적인 결정을 하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가 그 지역에 실제로 정착하는 비율이 10% 정도 된다고 해요. 10%! 이 수치가 결코 작은 수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귀농귀촌이라고 꼭 농사를 지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농사 기술을 전수받을 수도 있지만 체험농장을 운영할 수도 있고 가공이나 유통 쪽에 관련된 사업을 해볼 수도 있고 기타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공기 좋은 곳에서 힐링도 하실 겸 좋은 기회인 것 같으니까 꼭 놓치지 말고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앞으로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이 지역별로 업데이트 되는 대로 제가 발빠르게 전해드릴 테니까요.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빠르게 소식을 전해드리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